안녕하십니까. 돌똥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. 어제는 낚시를 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잘 쉬는데, 밤에, 천둥, 번개, 벼락이, 벼락. 와,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게 막 소나기가 퍼붓고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아침 일찍 포인트 접안도 못하고, 점심에 잠시 포세이돈 민숙 앞에 동쪽 나가는 입구 쪽에 짬낚 나왔습니다. 오늘 워낙에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떻게 쉴까 하다가 그냥 민장대 한 대 넣어가지고, 혹시 또 민장대 시즌이 끝나가지만 손맛이 또 볼 수 있을지 하고 한번 갯바위 나와서 민장대 한 대, 지금도 너울이 좀 많이 치는데 오후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갯바위 간신히 접안해서 민장대 한 대 폈습니다. 오늘 오후 짬낚 간단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고! 오늘 첫 캐스팅 대단합니다! 한 마리만 물어봐! 이곳은 포인트가 직벽 포인트인데 민장대 넣기 아주 좋고 수심이 한 10m? 그 정도 나오는 지형입니다. 그래가지고 직벽에 벽 쪽에 붙었던 돌돔이나 강강돔이 입질이 잘 들어오는 지형인데, 가끔 괴물 돌돔도 자주 나오고, 뭐 강강돔도 시즌에는 마리수로 잘 나오는 민장대 손맛 보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아, 돌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한 55에서 60은 될 것 같습니다. 순놈 돌돔입니다. 첫 캐스팅에 나왔습니다. 스팅이었는데 그냥 계속 깜짝깜짝 하던데, 그냥 잔잔한 입질만 조금 들어오다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쭉 빠는 거, 그 영상에 잡혔나는 모르겠지만 쭉 빠면서 그냥 바닥서부터 아주 그냥 뚝 누르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. 중간까지도. 와, 지금 마지막에 여기는 직벽이라 뜰채를 사용해야 되는데
뜰채 뜨다가 뜰채도 부러졌습니다. 아, 일났네. 그래도 뭐 육자 가까운 돌돔 한 마리 나와서 뭐 만족은 하지만 오늘 짬낙 잠깐 나와가지고 손맛 봐서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. 뭐 남은 시간 잠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구름에 비가 왔는지 모르고 비가 있는지 모르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연날일 했다고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이고야, 눈만 달렸네, 눈만 달렸어. 아이고. 아이고, 요런 눈만 달린 것도 나왔습니다. 아주 뭐 강당이라고 생기긴 생겼는데, 야, 넌 진짜 인간적으로 좀 커서 와야 되겠다, 그지? 야, 가라 가. 어제 천둥번개하게 난리를 치더니만 완전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더니 물이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수온이 찬지 성게를 넣었다가 꺼내도 조금 찬 기운이 돌고 이러니까 아까 돌돔은 어떻게 이삭을 주신 건지 대물이 하나 나와주더만 당당은 씨알대는 게 없고 계속 저렇게 눈만 달린 자잘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뭐 잠깐 짬낙 그냥 살이 안 좋아서 저만이 나는 해가지고 여기는 아침 새벽 타임이 조금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점심나절 나왔더니 시간은 가고 쓸만한 게 지금 강당 쪽으로는 안 나오고 조금 남았으니까 하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대마도도 동절기 낚시는 워낙에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기상이 좋고 따뜻하면 곧잘 나와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에는 고기가 나와도 사이즈 좋은 거 위주로 그 대신 좀 낱마리로 그렇게 나오는 편이 많습니다. 이제 낚시를 해보면 아이코 오늘도 하루가 갔습니다. 이렇게 너울 치고 바람 불고 수온 차고 이런 와중에 간신히 포인트 접안해서 첫 캐스팅 했는데 씨알 좋은 괴물 돌돔이 한 마리 나와주고 그 이후에는 뭐 제대로 손맛은 못 보고 자잘한 것들로 그냥 성게 갔다가 이발에 갖고 갇히면서 하루를 놀았습니다.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늘 또 낚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겨울은 워낙에 날씨가 요동을 치고 들쑥날쑥하니까 기상만 받쳐주면 좀 나름 좋은 조항으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대마도 출조를 하실 거라면 그 기상 여건 확인하시고 민속에서 이렇게 언제나 안 좋고 대략적인 거는 얘기해 주지만 기상 여건 좀 확인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는 낚시가 가능한 시간을 좀 잡아서 출조하시는 게 족과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저야 항상 자주 와서 그렇게 뭐 날씨 여건 따지지 않고 드나드는 편인데 뭐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다가 주는 대로. 오늘은 바다가 그만 허지하고 한 마리만 주신다고 이런 국바람 쐬고 하루 잘 놀았으면 될지 벌써 말이야. 스마일!